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여름이 다 지나고서야 돌아온 꿀토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사실은 2주 전에 책상 정리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조금 쉬다가 다꾸를 하려고 보니까 책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정리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아, 이러다가는 10월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작당 모의 다녀온 거 아직 열어보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한 3, 4주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샀는지 잘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그리고 또 10월이 되면 우리의 꿀로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얼른 열어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일단 작당 모의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이번에 별로 안산것 같은데. 짜잔. 뭐, 깊숙이까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열어볼게요. 짠. 지금 이 봉투 상태만 봐도 아시겠죠? 그 얼마나 치열했던 현장에 있었는지. 막 가방에 다 쑤셔놓고, 막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다녀왔어요. 이번에 현금 20만 원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거의 입국 당하고 그 다음에 또다 이체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를 쓴 건지. 이거는 지옥 상점이에요. 이번에 또그 작가님들이 키스컷을 엄청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다 친구들이랑 띵해서 온 거라 가지고 다 뜯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꿀로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할로윈 템을 놓칠 수가 없죠. 사실 9월 초여서 할로윈 템이 없는 작가님들도 계셨어요. 보이는 거는 많이 사긴 했는데 또 어차피 앞으로 마켓이 또 있을 거니까. 작년 지옥 상점 그것도 너무 귀여웠어서 이렇게 모조지와 스티커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귀여운 호박, 마녀 모자, 버섯, 해골 이렇게 올려 5가지 2장씩 들어있고요. 색감이 이번에 되게 예쁘네요. 귀여워라. 짠! 마녀의 오두막. 마녀가 열심히 수프를 만들고 있네요. 좀비 버섯 케이크. 아, 이게 버섯 케이크에 들어가는 버섯이었군요. 귀엽죠? 색감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짠! 호박 농장. 할로윈에도 빠질 수 없죠, 호박. 뱀파이어의 주스 파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토마토 주스냐고요? 이렇게 4장 들었고, 그다음 이거는 덤이었던 것 같아요. 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억에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뭘 샀는지도 모르죠. 짠, 커튼팩.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 커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커튼이 다 나갔어가지고 못 샀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귀여운 커튼까지. 요 위에 가랜드도 붙어 있어요. 잘 쓰면 예쁘겠죠? 폭죽 키스컷 3개 같이 구매했어요. 원래는 저 아시죠? 그 항상 인포를 보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마구마구 샀는데 폭죽 너무 예쁜 거예요. 요런 색감은 또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샀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블러로 들어있는 것도 예쁘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섞인 색감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요것만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나누자고 해서 그럼 조금 부담이 덜어지잖아요. 그래서 마구마구 샀습니다. 요것도 예쁘죠? 요런 밤하늘 느낌? 요거는 할로윈 색감으로 나온 건데 요거는 제가 이미 한번 썼어요. 제가 샘플 보여드리면서. 짠! 이렇게. 이거는 작년 스티커인데 남아있던 거. 이제 작년 할로윈 스티커 다 썼어요. 이렇게. 예쁘죠? 색감이 예뻐요. 이렇게 할로윈에 촉촉 붙이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샀고요. 그럼 지옥 성전 끝! 두 번째는 레드빈 빌리지. 사실 마트를 같이 샀는데 처분한다고 사무실에 두고 와가지고 스티커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거는 더물어주신 스티커 같은데 제가 다시 유태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언젠가는 쓰겠죠? 귀여워요. 약간 요즘 그 유행 아닌가? 요즘 유행은 아닌가? 아무튼 그 레진 같죠? 뭔가 레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텀 패키지 가을팩 샀고요. 이번 달에 다꾸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뭐 11월에 해도 되니까. 짠! 하나, 둘, 셋, 넷. 네 장. 네 장 들어있고 이거는 데코인 것 같아요. 마스킹 실인 것 같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가을이 느껴지는 요거. 예쁘죠? 진짜 그 옛날에 책 사이에 이렇게 단풍잎이랑 은행잎 이렇게 말려서 저희 엄마 아빠가요 그랬거든요. 이렇게 왠지 이렇게 책 이렇게 촥 보다 보면 이렇게 톡 떨어지고 약간 그 감성 아시나요? 진짜 그거 같아. 말려놓은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마스킹 실도 있고 이거는 친구한테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반팟 작가님 키스컷인데 이것도 예쁘죠? 이거는 좀 더 작아가지고 데코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안 사고 무슨 블러랑 이런 거 샀는데 사무실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랑 요 도토리들 너무 귀엽다. 이것도 약간 뭔가 유태 같은데 무태 같은 느낌? 색연필로 채색한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잘 자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쁘죠? 빨간 망토 같아요. 요 은행잎 요거는 요거랑 같이 쓰면 진짜 예쁘겠다. 색감이 너무 가을이지 않아요? 가을가을.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코팅이 또 다 했지. 마법 사전이에요. 약간 요렇게. 여기 이 부분에 막 블러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예뻐요. 요런 게 사실 붙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세 장. 단팥도 끝. 짠! 세 번째는 요요리와 친구들이고요. 얘도 상태가 안 좋죠? 짠! 요요리에서는 요 마스킹 테이프랑 약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모조지팩 구매했고요. 스티커도 샀습니다. 요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요거는 모조지 스티커. 예쁘다. 그냥 데코로 쓰기 무난하게 좋은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덤으로 주신 할로윈 버전 같아요. 예쁘다,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4탄, 5탄, 7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저 산 것 같은데? 하트랑 구름만 샀나? 이렇게 3장씩 들어있고 진짜 편하게 쓰기 좋을 것 같죠?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딱 붙여놓으면은 자리 차지 많이 하고 좋으니까 잘 쓸 것 같아요. 색감도 딱 잘 쓰는 아이들만 들어있고 얘는 약간 블러가 들어있는 느낌이고 요거는 그냥 단색. 단색. 요것도 예쁘다. 그죠? 생각보다 커요. 엄청 크답니다. 이만해요. 다 잘 쓸 것 같죠? 이거랑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였는데 짠! 구름 모양. 귀엽죠? 이거는 친구 하나 줘가지고 하나씩 줘서 두 장씩 있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핑크색. 이건 약간 쿨톤, 이거 웜톤. 이거랑 똑같은 할로윈 버전. 다 잘 쓸 것 같죠? 모조지도 부자 됐어요. 처음에 이거 사러 갔는데 이거 사러 갔다가 다 샀어요. 플라워 패치 마트고 요거 친구들이랑 다 나눠서 와서 다 뜯어져 있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색감이 다 무난무난하게 그리고 이 뭐지? 일러스트 자체가 가을 겨울에 쓰기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개가 한 세트였어요. 색감 다 예쁘죠? 자 이제 진짜로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새롭고 좋아요. 이제 산 것 같아요. 돈은 다 써놓고 이제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스티커팩. 오늘의 감정 스티커팩. 한 팩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걸 샀어요. 요게 다꾸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요요리 작가님 스티커 큼직큼직해가지고 다꾸하기 좋은 거 아시죠? 요건 고마워. 연두색 계열이라 아 요게 여기 들어있던 거네요. 덤으로 주신 게. 헉, 이것도 있다. 이거는 투명 스티커 같은데? 투명 스티커네요. 이런 게 붙이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스티커 4개. 고마워, 짜증나, 사랑해, 우울해.
내장 들어있고 요거는 약간 색감이 다 달라서 닦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클로버 닦고할 때 써도 되고. 짜증나. 화가 많이 났군요. 화가 많이 난 친구. 사랑해. 하트가 넘치고 있어. 이거는 우울해. 비 내린다. 아, 이렇게 생긴 모조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쓰면 예뻤겠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요리와 친구들도 끝! 짠! 이번에는 무심한하루. 오프라인 행사 가면 늘 무심한하루에 손님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어플 사용해서 미리 입장하자마자 예약을 해두고 번호 알림이 오면 그때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다녀왔어요. 찬찬히 구경하다가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키스컷만 무더기로 사실 사긴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뭘 샀는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고 그냥 저 혼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친구들이 띵하겠다고 해서 다 뜯어갔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유태 공포증이 있다면서 뭘 많이 사긴 했네요. 이게 키스컷이 그 뭐랄까 큼직한 거보다 이런 조그만한 데코 같은 게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쓰기가 요런 자그마한 파츠가 많은 뭔가 색연필로 그린 것 같죠? 요런 키스컷이고 파츠 엄청 조그매요.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냐 키스컷 바인더를 판매를 하셨었는데 제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그 텐바이텐에서 할인하는 걸 샀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싹 해야 될 것 같죠? 생각보다 많아요 키스컷이. 다음 요거 요것도 너무 예뻐요. 이거 제가 잘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 일기 쓰다가 강조하는 그런 느낌? 뭔가 와글와글한 그런 느낌 내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뭔가 일기 쓰다가 붙여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파츠도 다 칼선이 들어있어요. 보일까요?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다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안에 거 다 떼서 쓰면 돼요. 요게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안에도 칼선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뿅 하고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키스컷이에요. 얘도 뭔가 색연필로 이렇게 축축축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파스텔 파스텔하니. 얘들은 별인데 얘도 색연필 캔디스타 하트 색연필. 얘는 삐뚤별. 아마 무심히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이 키스컷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이게 덮어놓고 사다 보면 그 직구를 못 면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팀토 많이 했는데 혼자 산 것도 은근히 많아서 사실 그날 다 뭔가 그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종이에다가 뽑아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부럽습니다. 짠!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사다 보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밌긴 해요. 재밌는데 그 직고를 못 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색연필로 칠한 것 같죠? 밖에는 테두리가 있고 예뻐요. 이것도 얼른 써보고 싶다. 근데 무테다쿠에도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무테다쿠에 어울릴지 모르겠다면서 유테만 이렇게 샀네? 이거 다 떨어져.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얼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바인더를 사면서 라방 하면서 좀 수다 떨면서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선명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딱 안에 색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런 화살표 요런 것도 있고 거의 다 뽀짝이 위주로 구매를 해서 뭔가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패기 있게 구매를 하고 후회하는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색감이 연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색연필로 채워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키스컷 다섯 개랑 요거까지. 요즘 요렇게 생긴 메모, 점착 메모라고 해야 하나? 요거는 무심한 하루 작가님이랑 평화조각 작가님이 콜라보 하신 그거래요. 비닐에 색깔이 입혀져서 뜯어졌어. 비닐이 엄청 아야야 강력한가 봐요. 오, 이게 무슨 일이고. 여러분들 이거 뜯을 때 조심하세요. 색을 다 뺏어갔습니다. 얘가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이거는 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뭔가 뭐라고 해야 할까. 뭔가 포스트잇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포스트잇 뒤에 그 풀 있는 그 느낌이고 이렇게. 아 이거는 소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말려있는 게 아니면 이런 먹을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유태 못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고 싶었는지 몰라. 요렇게가 한도 아닌가 봐요. 요렇게 여기까지. 토마토부터 삼김, 튀김, 빵 요렇게 레몬까지가
귀엽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 포스트잇 딱 그 느낌입니다. 정착이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끊어지게 절취선이 들어가 있어. 붙이면 뭐 또 잘 붙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나름 귀엽네요. 짠. 이렇게 요거까지. 무심한 하루. 끝. 다음은 이건 뭘까요? 뒹굴뒹굴.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뒹굴뒹굴? 요거까지. 왜냐면 제가 뒹굴뒹굴을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샀거든요. 짜잔. 요거는 모조지 덤 스티커고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할로윈 스티커도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런 질감이 많았네요. 이 스티커들을 써서 얼른 할로윈 다꾸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짜잔!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 힌트 좀 주세요. 다음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었고요. 이게 뭐랄까, 이게 약간 그 유태 아닌 유태 같은 무태 스티커거든요. 아시죠? 이 쪼람지 그 스티커북에 있는 그 스티커 같은 느낌인데, 아 요거까지는 그래도 다꾸하기가 괜찮더라고요. 나름 무태라 그런가? 귀여워. 너무 크레파스를 이렇게 칠한 것 같아. 야옹 할로윈. 너무 귀엽다. 이번에는 할로윈인데 뭔가 색감이 진하지가 않고 약간 연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선명한 거랑 연한 거랑 또 그 나름의 느낌이 있으니까 예쁘죠? 뭔가 그 저스트 할로윈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다른 때 써도 예쁠 것 같아요. 낙엽 가면 되게 또 너무 귀엽다. 이 악마 머리띠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가을과 할로윈의 중간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래서 가을 할로윈 스티커팩이래요. 할로윈 팩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작년에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도 한 장 남은 걸로 이거 다꾸 했었는데. 그쵸? 이거 스티커는 이걸 샀고 또 빠질 수 없죠. 뭐지? 이거 덤으로 줬나봐요. 짠! 이거 덤으로 두 번 가가지고 덤을 이걸 또 주셨고, 이거는 유태 스티커. 이건 좀 무서워. 이건 좀 무서워.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예쁜 마태고요. 이거 있는데 심지어 뜯지도 않은 거 덤으로 두 개 받았고, 이거 블러방울. 이거 진짜 예쁜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웃긴 게 이렇게 네 가지 컬러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샘플을 섞어서 붙여 놓으신 거예요. 요렇게 다 섞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아예 하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컬러로 된 게, 무지개색으로 된 게.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섞어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진짜 예뻐요. 이거 붙여 놓으면. 내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 몽글몽글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좀 색깔이 섞여 있어가지고 무난무난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정리하세요. 지겨워. 떼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색감들이 섞여 있어서 약간 이거 그 왜 틴트 이렇게 문대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이거 뭔가 그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 구매를 했고, 뒹굴뒹굴도 끝! 짠! 다음은 제가 오프라인 행사 가면 늘 구매해오는 허니울 작가님 스티커고요. 짠! 이번에 사실 장바구니를 사고 싶었는데 과연 내가 저걸 들고 다닐까? 하다가 결국엔 안 샀어요. 이거는 작년 스티커네요. 모조지 덤으로 넣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울피불피 베이커리. 제가 또 한 빵 하거든요. 옛날에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또 맛있는 빵이 워낙 많잖아요. 점점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들어있는 것처럼 무조지 팩이랑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고요. 내일도 빵 사러 가야지. 다 무광이고 요 빵들, 맛있는 빵들 빵집에 놀러오세요. 너무 귀엽죠? 사실 아까 좀 전에 점심으로 빵을 먹었는데 또 이 빵을 보니까 먹고 싶네요. 맛있는 빵을 골라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저는 약간 그 크림치즈 들어간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 좋습니다. 크림치즈 들어간 빵은. 케이크도 좋아하고요. 프레즐도 좋고. 옛날에는 뭐 안에 뭐가 든 게 별로 안 좋았어요. 뭔가 약간 늙은이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가 들어간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안에 든 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건가 봐요. 슬프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맛있는 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 있고 모조지 스티커, 또 기대되는 모조지 스티커. 짠! 항상 예쁜 모조지들을 잔뜩 넣어주시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식빵, 소라빵, 단팥빵. 두 장씩 들었는데 다 빵 종류인가 봐요.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올피 모양. 바게트도 있고, 그리고 우유까지 야무지게 있습니다. 진짜 여러 종류지 않나요? 그쵸? 허니우도 끝! 다음은 요거!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뭘까요? 아! 뭐지? 크리미 크럼즈에서 구매한 거고, 요거는 제리 베이커리 작가님이랑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콜라보 하신 거. 둘 다 할로윈 팩이거든요. 작년 것도 잘 써서 올해도 한번 사봤습니다. 생각보다 할로윈 스티커 많이 샀네요. 하나, 둘, 셋, 네 장 들어있고. 오, 이거 엄청 커요, 파츠가. 역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이야기. 예쁘죠? 요런 색감이 닦고 해놓으면 예쁘니까. 귀여워. 표정 봐. 표정 너무 귀엽죠? 짠. 짠. 이것도 파츠 이만해요. 작년에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이랑 딩굴댕굴 작가님 콜라보 하신 그런 느낌의 팩이네요. 되게 예쁘다, 근데. 요거랑 요거는 크리미 크럼즈 청형팩. 청형이 뭘까? 무슨 뜻일까요? 짠! 이것도 약간 도전인데 얘도 무태유태팩. 무태유태팩 같은 느낌이죠? 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쁘죠? 얘는 조금 연한 색감? 흐리흐리한 색감이라서 색연필로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색연필로 그린 것 같지. 그런 느낌입니다. 다락빵 종류. 옛날에는 크리미 크럼 작가님 파츠 엄청 작았잖아요. 이제 커져서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뭐 언제 다 정리를 하죠? 요거는 더물어주신 가을 스티커인가 봐요. 요것도 더물어주시고. 배경지 스티커 같은 그런 스티커. 그죠? 투명인가? 어, 투명이다. 투명 스티커예요. 덤으로 주신 스티커도 아주 야무지죠? 블러거 이거 달인가 봐요? 이거 덤도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크리미 크럼즈도 끝! 다음은 지움 작가님이고요. 이거는 사실 요것만 사러 갔는데 스티커까지 사왔다는 이야기. 이거 아마 5장인가 6장인가 해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이고요. 오, 예쁘다. 모조지예요. 모조지인데 네모나게 생긴 모조지. 5장에 9,000원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유태팩을 내셔가지고 제가 요것들만 사왔습니다. 모태로만. 너무 예쁘죠, 근데? 요 두 개는 가을 느낌 나는 걸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지훈 작가님이 원래 펠트 요런 느낌 나는 마테를 많이 내셨잖아요. 이번에 요 키스컷. 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고 색깔이 요런 느낌? 거의 대부분 요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맨 밑에 거는 클로버, 가운데 건 꽃 모양, 위에 건 하트. 색감은 요렇게가 끝이. 예쁘죠? 이게 키스컷도 약간 여러 재질이 있잖아요. 전 요런 화지 느낌이 좋기는 하던데 이거 말아놓으면 이게 있는지 몰라서 못 쓰거든요? 요렇게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로 꼬매놓은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뭐지? 신상이랑 써도 예쁠 것 같고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끝! 짠! 이거는 포쿠포쿠에서 구매한 거고요. 이건 덤 스티커 주신 거.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건 다꾸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옛날에 좀 작은 스티커였을 때 그거고, 포쿠포쿠에서는 가을팩 구매했고 아직 할로윈팩이 안 나왔을 때라서. 짠! 이것도 이번 달에 썼어야 했는데.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
진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진짜로 살 뺄 때가 됐는데 이제 진짜 살이 잘 안 빠져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이 배, 나의 배와 비슷함. 그리고 집에 가면은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엄청 해주잖아요.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다녀오면 또 한 3kg 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쓸쓸한 계절, 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스티커. 지금이야 가을 아우터. 아, 가을 옷도 사고 싶은데 살찌면 왜 옷 사기 싫은 거 아시죠? 머리보다 안 예쁘니까 사기가 싫어. 지금 한 3년 동안 옷을 안 샀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 대신 지금 스티커를 사재기 하고 있죠. 뭐라도 사면 되죠. 이렇게 세 장 들어있고요. 포크포크 끝. 짠. 이거는 훈찌 작가님 부스였는데 거의 처음에 구매를 한 곳이에요. 저 입장하자마자 저는 무심한 하루 예약을 하고 동생이 훈찌를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가 먼저 불러서 여기를 먼저 구매를 했거든요.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오프라인에서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볼 기회가 생겨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다 찌그러졌어. 여기에 봉투가 너무 커서 가방 안에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구매했습니다. 이거랑 요거는 훈찌랑 마시랜드가 콜라보한 팩이에요.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어. 짠! 짜잔! 작은 동송 스티커들이 들어있고 요건 그냥 통이에요. 통! 통 스티커. 이것도 통! 오, 이것도 통이에요. 통! 저는 이게 하트가 칼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통이고 색감이 진짜 예뻐요. 뭔가 빈티지하면서 그런 느낌? 키치한 그런 느낌? 제가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 색감 너무 예쁘죠? 훈찌의 생일팝 너무 예쁘다. 이게 색감이 너무 애기애기하면서 뭔가 그런 파스텔 톤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 예쁘죠? 이거는 투명 스티커 같아요. 뭔가 이 느낌들이 타투 스티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짜잔. 이런 투명 스티커입니다. 뭔가 힙한 느낌? 나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이 느낌. 일단 요거는 콜라보 팩이고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픕니다. 이거 마스킹 테이프. 이거 심지어 겁나 비쌌어요. 여기랑 무심히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이게 11,000원이었습니다. 좀 두껍긴 해요. 키스컷인데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해봤어요. 호분이치 다꾸할 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한번 사봤습니다. 뭔가 홀로그램 같은 느낌. 엄청 두꺼워요. 한 3-4cm 되는 것 같아요. 짠! 5cm 정도 되려나? 이거 봐. 반투명인데 붙이면 진짜 예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네요. 예쁘죠? 겁나 화려해. 뭔가 생각처럼 엄청 선명하진 않은데 붙이면은 모르겠다. 다른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거금 주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것도 이러다가 관상용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붙여보고 싶다. 조그만 거. 약간 비싸서 좀. 붙이니까 엄청 선명해요. 또 일부러 조그만 걸로 붙였어요. 아까우니까. 다음은 요거. 요것도 5,500원. 거의 훈찌에서 몇만 원 털리고 시작하니까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이거는 글리터 느낌? 뻣쩍거리진 않지만 두툼한 그 글리터 마스킹 테이프 느낌의 키스컷이에요. 이것도 다 데코 느낌이죠? 근데 조금 커서 이것도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어진 패턴도 있고 너무 좀 뭔가 은은한 그런 느낌? 두툼합니다. 딱 그 글리터 마트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커를 사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가면은 한번 봐야지. 스티커도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쓸 수 있겠죠? 그다음 이거는 별. 이게 몇 미터인지를 모르겠다. 안 적혀있네요. 키스컷은 보통 거의 5미터니까 아마 5미터겠죠? 이 용지 자체가 두꺼워서 두꺼운 느낌인 것 같아요. 짠. 얘는 별. 예쁘죠? 이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색감도 은은하니 예쁩니다. 다음은 폭죽. 이거 사려고 갔거든요? 이거 사려고 가서 이만큼을 산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 네 번째 폭죽. 근데 예뻐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예뻐.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짠.
진짜 예쁘죠? 모양도 진짜 예뻐요. 하트에 점선에 별에 진짜 짱해. 색감이 진짜 미쳤어. 약간 뜨문뜨문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색감이 은은한 느낌이에요. 엄청 예쁩니다. 요거는 그 위로 피웅 올라가는 그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얼른 써보고 싶다. 제가 이거 닦고 하면서 빨리 폭죽 쓰고 싶은데 하울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못 썼거든요? 얼른 써야지. 이렇게 펀치도 끝! 다음은 요거 오베베어에서 구매한 거고요. 제가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사긴 샀는데 요거는 콜라보 여기서 다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어디였지? 아무튼 세 군데였어요. 받았습니다. 예쁘죠? 이거 예쁘죠? 예쁜 것 같아. 이거는 투명한 레터링 스티커인데 귀엽다. 이렇게 스티커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뒷돼지가 들어있어서 뒷돼지를 스티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 오려서 붙이면 되겠네요. 진짜 좋다. 요 도토리 스티커랑 반짝 말랑 젤리. 이건 신상팩이었나 봐요. 약간 색감이 예쁘죠? 이거 잘라서 쓰면 되는 그런 스티커로 돼 있는 뒷돼지. 그다음에 과일 도시락. 뭔가 디저트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과일 도시락. 이것도 색감이 엄청 예쁘다. 그죠? 달달 잼 식빵. 파츠도 커지고 너무 좋습니다. 별가루 초코 퐁듀. 이만해요, 스티커가. 이렇게 뒷돼지 하나하나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자. 이거는 과자 봉지 열린 거네요. 위아래로 이렇게 붙이고 가운데 이렇게 닦고 하면 귀엽겠다, 그쵸? 이렇게 오메베어도 끝. 뭔가 희한의 작가님이랑 뭐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오오댕히. 아, 오메베어랑 딩굴댕굴이랑 희한의 작가님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받았네요. 희한의 스티커는 어딨지? 짠! 이것이 희한해. 덤 스티커로 받은 거고요. 희한해에서 할로윈 100 샀습니다. 거의 뭔가 느낌이 작년에 구매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작년에도 희한해 스티커를 샀었는데 짠! 이거는 모조지. 너무 예쁘다, 근데. 엄청 예뻐요. 뭔가 모조지인데 모조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장 들어있고 유태가 두 장 들어있어서 솔직히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스티커가 좀 작아요. 제가 서울패 때 산 스티커들 유태 스티커 하나도 안 썼거든요, 사실. 그리고 하나 쓰긴 썼는데 그 아이가 저의 PTSD를 다시 불러와서 당분간 유태를 못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그래도 큼직큼직하네요, 스티커가. 한번 쓰긴 써야 되는데 뭔가 한국식 할로윈 같은 느낌이죠, 얘는? 다음 요거 두 개. 캔디 할로윈 케이크 고스트북. 요거 너무 예쁘다. 요 희한의 작가님도 항상 이렇게 뒤에 뒷돼지에 해주시는데 요거는 그냥 오려서 뒤에 풀을 붙여서 붙이면 됩니다. 같이 쓰면 괜찮죠. 근데 사실 파츠 자체가 커가지고 같이 붙이면 글씨 쓸 데가 별로 없긴 한데 그게 또 매력이죠. 다음 캔디 할로윈 케이크. 예쁘다. 얘도 들었습니다. 이거 같이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 항상 요렇게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안에도 끝! 다음은 이게 뭐지? 프리즐 프렌즈.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에 얼마 했던 것 같거든요. 이 큰 스티커만 골라서 샀습니다. 요 명절 스티커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한 장 구매를 했고 예쁘죠, 근데? 이렇게 프리즐 프렌즈도 뒷돼지가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저번에 복숭아인가? 썼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마트가 어디 거냐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쓰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그다음에 언더랜드. 언더랜드도 예뻐요. 색감이 파스텔 파스텔하니 귀엽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도 예쁘니까 센스 있게 두 개씩 넣어주셨죠? 파스텔 별접기.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접었거든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별 접는 색종이 아시나요? 별종이? 엄청 많이 접었었는데 요즘도 접나? 다이소 같은데 파는 것 같긴 하던데. 둥둥 우주수면. 둥둥 우주수면. 이거는 보라보라한 느낌. 이건 씻기 귀찮아. 너무 귀엽다.
멍멍이 말려놓은 거 봐요. 우리 강아지들도 씻겨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미용실 맡겼다가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사실 뭐 집에서 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자주 미용을 하는 편도 아니어서 그냥 가끔 가기는 하는데 아예 피부가 다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집에서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때 이 스티커를 한번 쓰면 되겠죠? 예쁘다. 끝이 안 나죠? 다음은 또또 프렌즈. 짠! 또또 프렌즈도 스티커를 제가 처음 구매를 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요요리랑 또또 프렌즈랑 이렇게 볼터치를 그려주세요. 그려주세요. 그래서 콜라보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이게 콜라보 스티커 너무 예쁘죠? 명절 스티커. 이거는 표구에도 예쁠 것 같아. 왜 두 개나 있지? 아 생각났어. 이 마스킹 실인데 짠! 이것도 가을 마스킹 실. 이거 처음에 이것만 사려고 하다가 이게 또 예뻐가지고 이건 저번부터 사실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못 샀거든요. 거의 다 데코죠? 데코만 뭐 이렇게 많이 샀냐 싶기도 하지만 마스킹 실. 마스킹 실 너무 좋아요. 뭐 뭔가 예뻐요. 은은하니. 잘 쓸 것 같은 네 가지 색깔 구매를 했고 얘는 가을 마스킹 실. 친구들이 이거 왜 샀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판으로만 다꾸를 하잖아요. 데코를 잘 안 쓰고. 근데 요거는 어쨌든 다른 다꾸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진짜 딱 가을 날씨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다꾸에 붙이면 되지 않을까? 예뻐요. 이게 또 마스킹 실이어서 위에다 글씨를 쓰진 않겠지만 써도 되고 또 한철이니까 이렇게 한 장씩만이 써도 되지 않을까? 뭘 이렇게 많이 샀지? 다음은 이거 이 호빵 작가님 거도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마트에 샀어요. 유태 닦고 하지도 않으면서 마트를 샀죠?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지? 그냥 고르기 싫으니까 색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옛날에 두꺼운 마트 아시죠? 이렇게 선으로 된 거. 그것도 사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이거 밑에다가 붙이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X자를 보여드릴까요? 친구들이 안 쓸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사고 싶어 하니까 말리다가 약간 포기하는 느낌? 물론 있어도 안 쓰는 것도 많긴 해요. 그거는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색깔이 다 들어있어서 어디가 시작이야? 완전 선명해서 예쁘지 않아요? 또 이게 테두리가 진해가지고 다른 유태 스티커랑 어울릴까 싶기도 하면서 근데 예뻐. 이게 X자, 세모 요것도 예쁘겠죠? 요거랑 동그라미까지 요것도 예쁠 것 같아. 요렇게 네 가지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쌌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다음은 요거. 요거는 무심히 작가님 옆에 계셨던 평화조각이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사긴 샀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유태 공포증이 없었거든요. 다시 발병을 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근데 스티커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이런 거랑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전 할 수 있을 거예요. 귀여웠어요. 다섯 장에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하나가 해서 세트였는데 이걸 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뭔가 다른 분들 하는 걸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겠어요. 유태 닦고 하는 거. 여기 마시랜드에서 또 따로 구매한 거는 이거는 마시랜드 할로윈 팩. 이것도 안 사고 나갔다가 다시 샀어요. 그래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아니 바깥쪽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했던 장소에는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모조지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거 따로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팩에 들어있었네. 스티커 이렇게 두 장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여러 종류를 저는 쓰고 싶으니까 한 두 장씩만 들어있어도 한 달 하지 않을까? 네 장까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새까만색, 이건 보라색. 예쁘죠? 색깔로만 구분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예쁘다. 이거는 근데 얘가 하얘서 좀 하얀색 다꾸에다 붙이면 잘 안 보이는 게 흠이긴 해요. 그림자가 져있긴 하지만 예쁘다. 엄청 예쁘네요.
할로윈 스티커? 할로윈이 진짜 제가 1년 동안 다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반년 정도는 제가 다꾸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달이 10월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다음은 요거. 이게 뭐였냐면 달풍상점 부스였는데 요렇게 세 가지는 달풍상점이랑 체리앤나잇이 콜라보한 마스킹 테이프고 요거는 체리앤나잇 키스컷인데 이게 붙어있을 때 진짜 예뻤거든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골라서 샀습니다. 제가 원래 세트로 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고민이 돼서 이게 마시랜드 스티커랑 같이 쓰셨더라고요. 샘플을. 근데 엄청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딱 봐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생겨서 화지라서 붙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블러가 들어간 요 느낌 너무 예쁘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닦고 하면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이게 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색깔로만 사봤어요. 파란색도 무지하게 예쁩니다. 이번엔 진짜 마트에 많이 샀죠? 거렁뱅이 됐습니다. 파란색도 진짜 예뻐. 오묘한 색감이 네이비랑 블루랑 이렇게 세로로 붙이면 되거든요? 엄청 예뻐요. 이거는 또 이거 다섯 번째 폭주. 이게 마지막이에요. 또 예쁘죠? 뭔가 그 훈찌 느낌이랑 비슷한데 또 다르죠? 훈찌는 이게 투명이다 보니까 좀 더 뿅뿅 이런 느낌이고 얘는 일반 화지라서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들이랑 소분을 해서 소분해 간 친구가 벌써 써봤대요. 근데 엄청 예쁘대요. 딱 색감이 예쁠 것 같죠? 근데 좀 커요, 얘는. 커서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또 약간 이렇게 불빛 탁 터지는 것처럼 노란빛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예뻐요. 완전 예뻐. 그다음 이거 방울도 버블키스컷도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정리하다가 현타올 것 같은데 이거는 친구들이 안 해주더라고요. 띵을 저 혼자 쓸 거예요. 짠! 이것도 예쁘죠?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 요런 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뭔가 땡그란 이런 느낌보다. 예쁘죠? 이게 또 화지랑 그냥 그 뭐지? 비닐 같은 그 키스컷이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건 구름. 파스텔 구름.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지. 지금 목에서 약간 피만 나는 것 같아요. 짠! 최근에 좀 뭐지? 마켓하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다음에 얘기하려고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오 예쁘죠? 색깔 진짜 예뻐요. 이 별도 별은 여기 안에가 비어있고 바깥에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 예쁩니다. 진한색, 연한색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작지도 않아요. 이만해요. 5cm 되는 것 같은데 완전 예뻐요. 요거랑 같이 쓰면 예쁠 듯.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산 건 아닌데 색감이 그러네요.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달풍상점도 끝! 마지막은 요 리노프렌즈. 리노프렌즈 요거 다 신상이었고 네 가지 구매했고요. 요 슈팅스타. 짠! 요 리노 작가님 요 시리즈가 생각보다 진짜 손이 잘 가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에 친구한테 다시 구매를 해달라고 했어요. 안 사고 이게 그 할로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로윈 마트는 구매하면은 그렇게 한 달 내내 쓰기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샀어요. 예쁘죠? 이거는 뭐 요런 색감 닦고 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잘 써져요, 진짜. 이거랑 요거 세 개다. 요거는 가을 느낌, 요거 두 개는 할로윈인데 요것도 뭐 할로윈 내내 쓰죠, 뭐. 박쥐. 그리고 금박이 들어가 있어서 더 예뻐요. 반짝반짝하니. 박쥐. 이런 거는 데코템으로 잘 쓰니까 할로윈 내내 써야 합니다. 요거는 호박. 또 친구랑 같이 소분한 거라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일단 소분을 한 거라. 짠. 요것도 금박이 들어있는 화지가 좋아요.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얼른 쓰고 싶다. 이제 금방 추석 지나면 금방 10월이니까
걱정이네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워밍업 하면서 다꾸도 좀 하고 있는데 잘 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함께 달려주실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가을 내내 쓸 것 같아서 금박이 들어간 거. 얘도 색감도 예쁘고 딱 쓰기 좋아요. 이렇게 리노도 끝! 짠! 이제 뭐 거의 루틴이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루틴처럼 되어버렸는데 조그마한 스티커들 다 빼고 거의 본품만 올려뒀어요. 스티커를 별로 안 샀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마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죠? 이번에 좀 많이 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현금 20만원을 다 쓰고 계속 송금을 했기 때문에 송금만 한 18만원인가 17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친구들한테 띵한 거 받기는 했는데 30만원 가까이 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켓에서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있죠. 아무튼 우리는 또 할로윈을 위해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끄고 이거 바인더에 좀 정리를 해두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